네, 현재 살해 협박을 매일 받고 있고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입니다. 과가 뭔가요, 그럼? 네? 과가 뭐죠, 학과? 아, 과요? 네, 경영학과입니다. 아, 일단은 너무 많은 레이블에서 제안이 왔는데, 제가 영앤리치를 선택한 이유는 돈 얘기가 일단 잘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하는 속도가 맞을 것 같았어요. 허슬의 속도가 맞을 것 같아서 딱첫 미팅 자리에 앉자마자 딱 느꼈어요. 아, 허슬의 속도가 이거 맞겠구나. 뭐, 하루에 맛만 먹으면 한, 뭐, 20곡도 만들죠. 제 비전을 가장 자유롭게 완벽하게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음악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 한국 힙합이랑 미국 힙합이랑 괴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었어요. 아, 지금이란 트랙은 일단 오케이션 형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같이 음악 듣다가 그냥 삘 꽂혀가지고 막 프리스타일로 녹음하고 좋아가지고 바로 가사 써가지고 블랙 레이블에서 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트랙입니다. 맨 처음에는 현지에서 만났었고, 그때 바로 친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그게 서폴이 아니고, 진짜로 졸라 팬된 거는, Uneducated 프리스타일 듣고, 되게 감동 받았어요. 친해지고 싶었어요. 만나서 뭐 놀고, 노래 만들고. 존나 좋고, 존나 재밌고, 존나 감동적이고, 존나 신나고, 다 있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살해 협박을 매일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적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얘기를 할수 없지만 제가 지금 적이 되게 많은데 버킷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만 안전하길 바라고 내일을 볼수 있는 게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옛날 아티스트들 좀 찾았을 수 있는지도 제가 듣고 자란 뭐 아티스트는 뭐 한국에서는 뭐 일리네어나 코올트, 해외에서는 치프키프나 뭐 영린 이런 래퍼들 듣고 자랐습니다. 궁금했어요. 버벌리드 씨건 진짜 안 들으신 거 뭐 유명한 곡몇 곡만 알고 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 충분히 예뻐 그리고 강남대로와 이거 두개 압니다. 지금 내 음악이 지금 이미 엄청난데 내 음악의 가치로 따지면은 벌써 저기 미국에 가서 롤링 라우드의 공연을 샀어야 되는데 사람 수명이 100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현재 23살이거든요. 97년생인데 아마도 77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